네, 글로벌 라이프 자 2탄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 존경하는 저 교수님이신데 연세대학교 자 이남우 교수님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네 저는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네네 교수님이 이제 자가격리가 언제 풀리시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에서 귀국해서요. 네네. 이제 다음 이제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 풀립니다. 예. 아 내일 모레 그러면은 이제 방송에 바로 나오시는 걸로. 네. 금요일 날 아마 아침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면 미국에서 귀국하시면 실리콘밸리 쪽 계시다 오신 건가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가족들이 또 그쪽에 있고 그래서요 한 6주 정도 실리콘밸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교에 있으면 이제 방학이 이제 1년에 두 번 있고 좀 길지 않아요? 두 달 반.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국 동부보다는 이제 서부에 가서 이제 주로 많이 보내고 그래서 변하는 기업들 제품 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투자는 경험이다. 이제 항상 그런 모토를 강조하거든요. 자기가 경험해 본 거 아는 거를 위주로 투자해야지 좋은 결과를 낳고 특히 이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투자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서부를 요즘, 왜냐면 큰 회사들이 다 실리콘밸리 근처 아니면 이제 뭐 시애틀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자, 오늘 저희 그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아마존을 좀 들고 나오셨는데, 일단 4분기 실적 한번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지금 기업들 보면 한 72%가 벌써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통 이제 실적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번에 특히 예민한 것은 이제 금리가 올해 뭐 한 5차례 지금 올린다고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실적이 아주 우수하면 이 금리 인상을 견뎌낼 텐데. 네. 그래서 얼만큼 실적이 좋은지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이제 4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잠깐, 한 72%가 지금 발표를 했고, 항상 그 가이던스나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는, 그 실적이 좀 좋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어떤 그 전략이고, 그래서 금년 4분기에는 시장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원가나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여전히 73%의 기업이, 추정치보다 좋은 실적을 냈고, 그 생각보다 좋은 정도가 8%포인트. 상당히 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얼마나 불안한 거를 나타내는데, 조금 미스하는 기업은 주가가 20%씩 하락을 했죠. 그래서 네. 지난주에 페이스북, 메타, 그 전주에 넷플릭스, 뭐 지난주에 페이팔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상당히 그 fear,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가 불안할 때 하는 fear가 지배하는 것 같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valuation을 시장 전체를 얼마만큼 봐야 될지 이제 상당히 지금 고민인데 작년 초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S&P가 퍼가 23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그 정도 valuation이 정당화 합리화가 됐는데 작년에 이제 4분기 실적 거의 나왔으니까 순이익이 시장 전체로 한 47%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S&P EPS가 209달러. 그래서 올해 조금 보수적으로 이익이 한 5%만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S&P 퍼가 이제 20배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21배에서 기업 이익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조정이 받았으니까 퍼가 내려왔죠. 근데 금리가 올해 5차례 올라간다 그러면 이 퍼도 상당히 좀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올해 상반기, 특히 상반기에는 여전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금년 1분기 이익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보면요. 저 SPX가 이제 S&P 500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S&P 500을 좀 우리 그 월가에서는 SPX라고 씁니다. 네네. S&P 500이라고 안 쓰고요. 네. 약자입니다. 네네. 예. 그 주요 기업 4분기 성적표가 또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아침 방송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워낙 많은 기업들이 뭐 우리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도 미국에서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대 대비 얼만큼 좋냐 따지니까 상당히 우리 투자가들이 이렇게 그 팔로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학점을 부여하듯이 제가 좀 4분기 성적을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다 좋았어요. 메타 빼놓고는. 그래서 애플이 아주 발군의 실적을 해서 A 플러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아마존이 A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제가 이제 메타랑 알파벳의 약간 거버넌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가장 존경받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메타의 그 이사회에서 이제 사임한다고 오늘 발표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이 발표된 포드 요즘 이제 전기차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포드 실적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B0 그래서 이제 A 플러스에서 C0까지인데 C0는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뭐 D는 없고요. 상당히 실적이 전반적으로 한 A 마이너스 정도. 제가 지난주만 해도 B 플러스 정도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발표된 기업도 실적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근데 저도 실적 리뷰를 많이 보긴 했지만 그 실적 발표 학전호의 경우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였던 건 메타 페이스북이 B 마이너스면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가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악재가 많이 노출이 됐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펀드멘털을 따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 그 메인 비즈니스의 영업이익률이 49%입니다. 여전히 캐시플로우는 알파벳 못지않게 좋고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우리가 간과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현금 흐름이 좋으면 주가가 버티는데 지금 약간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심리가 좀 과도하게 주가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그림이 좀 뒤에 있어요. 예. 네, 기대됩니다. 이어서 그러면 아마존 실적 관련 리뷰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아마존은 뭐 3분기도 실적이 안 좋아서 4분기 실적 앞두고 주가가 좀 하락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CFO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게 The sun is coming out. 그러니까 이제 해가 드디어 뜬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바닥이었고 올해가 이제 상당히 회복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수혜주였는데 그 수혜를 받으려고 캐파를 전사적으로 두 배 늘렸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투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진짜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특히 이제 블루칼라 워커도 그래서 임금이 엄청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서 그런 그 비용을 다 치르고 이제 그것이 작년에 마무리가 된 거고 세계에서 뭐 클라우드를 여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AWS는 여전히 30%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40%의 고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아마존이 세계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도 뭐 거의 뭐 한 60~70조 정도 하는데 아마존은 한 80조 원, 특히 R&D를 한 65조 원 하는 그런 회사에서 공격적인 그런 그 모드가 계속 지속되고 국내에서는 이 회사가 알파벳 따라서 주식 분할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프 베조의 그 개인적인 성향, 이 사람의 철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프 베조는 단기적인 경영 성과, 단기적인 주가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어서 주식 분할을 해서 자기 주가를 띄우려고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어서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식 분할은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좀 희망을 하는 거지 그거는 뭐 사실은 아닐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짜 골목마다 아마존 프라임가 이제 그 연회비 120달러 내고 프라임 회원이 되는 고객이 미국 인구의 반이에요. 1억 5,700만 명인데 골목마다 그 프라임 고객한테 이제 배달을 하는 밴이 그냥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마존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존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이 회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빅테크보다도 훨씬 종업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상 거래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종업원이 160만 명이 되는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각각 수십만 명씩, 그러니까 그 인원이 헤드카운트가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뽑기 어려웠냐면, 이제 제가 홀푸드, 여기 이제 자회사, 아, 약간 그 프리미엄 슈퍼마켓 이제 자주 가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그로서리에서 일하는 단순 직이라도 조인을 하면 $1,000 보너스를 주고, OT 수당도 주고, 그 다음에 연말에 보너스 주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입하면 20% 할인한다. 이제 이렇게 당근을, 인센티브를 줘야지 사람을 뽑을까 말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게 실제 발표, 실적 발표되고 나서 금요일날 주가가 5%인가 올랐죠. 근데 구독 경제의 힘인 그 프라임 회원의 미국 그 회원들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인데 회원이 미국이 1억 6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반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4명 식구인데 3명이 프라임 회원입니다. 저희 2억 식구. 명. 그래서 15% 인상, 그러니까 $119에서 연회비를 $139로 인상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가능한 게,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유가 되는 게 그동안 그 서비스를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고용하고, 여러 가지 뭐 투자를 많이 해서 프라임 회원들은 좋은 혜택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많이 인상이 돼서, 그래서, 회원들 이탈은 없을 것 같고요, 거의.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얼만큼 파워풀 하냐면, 연회비로 인한 매출만 2021년에 거의 40조 원에 육박을 했고, 연회비 인상 효과가 거의 4조 원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클라우드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하니까 조금 AWS가 한 40% 마켓이었는데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4분기 매출 증가율이 40%였어요. 그래서 거의 마켓시어를 안 뺏기고 영업이익률도 30%를 유지해서, 이게 이제 뭐 한국에 이제 LG엔솔이 분할 상장을 해서 이제 상당히 그 무리를 일으켰지만 여기는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AW를 독립회사로 만들면 시총이 테슬라보다 클 걸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통 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빅테크의 독주는 계속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세계의 가장 베스트 인력을 다 뽑습니다. 특히 알파벳이 S급 인력을 뽑고, 아마존, 뭐 메타 같은 데는 A급 인력, 그리고 이런 인력을 가진 데다가 이런 5개 회사, 빅테크가 지금 5개 아니에요? 여기가 작년에 330조 원을 투자했어요. 설비 투자랑 R&D.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더 쌓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 인수하고, 우리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얘기하신 액티비전 블리저드 인수하고, 아마존이 리비안 인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더 경쟁력을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빅테크가 계속 간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진짜 그 빅테크 뭐 주식이라는 게 길게 봐야 되지만 아마존은 특히 장기적으로 관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경영 성과를 보면요, 매출, 이익, 현금 흐름, 주가가 거의 연 30%씩 올랐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주주한테 어필하려고 뭐 조금 그 꼼수를 쓰고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 길게 보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이 회사 주식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좀 하여간 좀 힘들어도 하여간 그런 버티는 힘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보통 메가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에 비해서 아마존의 주가는 사실 좀 횡보하는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요즘 올해는 월가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정도 국면이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다고 보면 무난할까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 작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제 전반적으로 2년 동안 캐파를 2배 늘리고, 인원도 2배 늘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엄청 늘었으니까, 이제 투자의 과거의 2년인데, 그거의 결실이 2022년, 23년에 좀 나올 걸로 봐서, 월간 애널리스트들 추정치 봐도 상당히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인가요? 그 저 IT 업종에서는 가장 그 라지캡 중에 대형주 중에 좋게 보고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뒤에 저희 교수님 집에 마돈나죠? 저... 아, 마돈나가 아니고 마릴린. 아, 죄송합니다. 예. 마릴린. 저...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또 되게 감각적으로 네 이렇게 대형주 눈에 들어와가지고 네.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잠깐 또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메타 플랫폼스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게 있는데, 지금 피터 틸에 관련된, 예, 그런 얘기예요. 결국 그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최근에 한 7-8% 빠졌도 한 3-4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빅테크 중에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데잖아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현금 흐름 기준으로 IBM 주가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배경이 거버넌스 문제를 지금 놔두고 메타 페이스북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 이제 그런 거가 부담이 되는 건데, 실리콘밸리에서 그 여기 보는 일론 머스크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보시면 거의 뭐 같은 급으로 그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페이스북의 최초의 외부 투자가인 피터 틸이 오늘 자기 이제 이사회에서 그만두겠다. 근데 실제 그 저커버그의 멘토였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제 사임 이유는 이분이 실리콘밸리에서 드물게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인 좀 활동을 하느라고 하겠다고 이제 이사회에 이제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계기로 제가 조금 그 거버넌스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알파벳이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메타나 다 차등 의견권을 해서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권리가 상당히 제약을 받으니까. 하지만 알파벳은 그 창업자 두 분이 다양한 그 중역들을 많이 뽑아서 그런 점을 상당히 그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다 피차이 CEO는 최근에 아주 좋은 경영 성과를 보였는데, 이분은 엔지니어 출신이고 컨설팅 맥킨지에도 있었고 구글에서 계속 큰 사람이죠. 그다음에 CFO가 아주 거물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영입된 모건 스탠리 넘버 2였어요. CFO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분은 뭐를 하냐면 구글이 그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자원 배분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을 월가에서 뽑아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아마 주식 분할도 이분이 승인을 하고 주장을 해서 됐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비즈니스 헤드 필립 쉰들러라고 이제 독일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다 피차이가 CEO 겸 CEO를 하지만 그 이사회 의장은 그 스탠퍼드 총장 출신인 존 헤네시가 맡아서 어느 정도 이 저 균형 견제와 균형이 작동을 하는데, 메타는 지금 문제가 저커버그 창업자가 CEO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그 다음에 차등 의견권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소수주주의 권리가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지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는데, 그게 아마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주가 선발을 해서 주주를 위해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건데, 그런 기능이 전혀 거의 작동이 되지 않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이가 알파벳하고 페이스북에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숫자만 너무 보는 것보다 숫자 이면의 그 질적인 면을 상당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의 폐쇄성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전혀 밖에서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그 원칙을 정하고 하는지 모르는데,
틱톡하고 유튜브한테 이제 마켓쉐어를 많이 뺏겼죠, 페이스북이. 네. 아, 근데 실제 틱톡을 들어가서 보면 더 자극적이고 더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틱톡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보다는. 그리고 이제 특히 미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은 틱톡을 미국 회사라고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좀 뒷바람의 역할을 페이스북한테 할 수도 있고, 결국 모든 것은 그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전히 메인 비즈니스의 영업이익률은 49%다. 뭐 빅테크 중에 가장 이익률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물론 이제 여기서 메타버스 하는 리얼리티 랩으로 작년에도 12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그게 다 날라갔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퍼 기준으로 16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에비에비타, 이건 약간 좀 전문적인 개념인데 현금 흐름 대비 몇 배 사느냐, 11배여서 모든 빅테크보다 훨씬 낮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심지어 이제는 성장을 전혀 못하는 공룡화된 IBM보다도 현금 흐름 배수를 보면 낮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매도 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이런 점도 보고선 우리가 투자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무슨 이유가 있고 장점은 없는지 그런 걸 균형 있게 보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죠. 예. 네, 그렇지. 그 메타 관련 그 리뷰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보통 국내 투자자는 이번에 메타 플랫폼스가 페이스북의 활동 유저가 줄어든 걸 가장 좀 임팩트로 보고 숫자를 위주로 봤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거버넌스 문제를 먼저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ESG 테마가 커지면서 거버넌스가 월가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한 5, 6년 전 과거에도 월가에서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했는데 그게 테마가 되면서 이슈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최근 트렌드인 이제 원래 중요한 부분이었을까요? 아, 그 뭐 저도 거버넌스 포럼의 이제 일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기본이, 특히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거버넌스거든요. 그 회사의 경영진과 그 회사의 대주주가 경영에 관여를 하면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으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돈을 뺏어갈 테니까. 그래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볼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빅테크에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버넌스가 좋다고 A+, A0 정도 평가를 받고요. 나머지 빅테크는 C 정도 학점을 받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차등 의결권 제도. 아까 말씀하신 그 펠로톤도요. 그 지금 물러나는 CEO가 그 저 의결권이 훨씬 많아서 그 사람이 오케이 안 하면 아무데도 인수 못할 거예요. 미국은 이제 빅테크나 이런 IT 업종은 상장할 때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 쿠팡도 이제 그런 걸 좀 이용해서 뭐 그 김범석 회장이라는 분이 29개 의결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월가 관점에 봤을 때 거버넌스 이슈가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요인이 있는 거네요, 그런 이슈는. 그럼요. 왜냐하면 주주의 권리가 침해를 받으니까. 근데 미국은 그 대부분의 회사 정관이 창업한 사람이 자기 자손이나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팔면 그 차등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창업한 사람의 그 독특한 노하우, 철학, 그런 거가, 그거는 이제 프리미엄을 주지만 그 사람이 그 주식을 팔 때는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그때부터 그런 프리미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저희 틱톡 쓰세요? 근데? 아니,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쓰셨어요? 네. 옛날에 그 보안 때문에 틱톡이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쵸, 이게 틱톡 깔면은 우리 핸드폰에 있는 보안 다 가져간다. 개인정보.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안 쓰는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교수님,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퍼 기준으로 16배. 그러니까 네. 미국 시장의 지금 80% 수준이죠. 네. 그다음에 현금 흐름 기준으로 11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BM이 아직도 있어 그럴 정도로 이제 공룡이 된, 그러니까 사라질 운명인 IBM보다 현금 흐름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을 전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시장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네.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특히 본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49%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계속 많이 벌 거고 그 돈 갖고 투자하고 자가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그래서 주주가치는 그런 면에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너무 좀 과매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약간 좀 뭐 악재는 아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럴 때 이제 좋은 기회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저희 이제 이나훈 교수님 한번 또 보내드리고 요번에 이제 또 격리 풀리시면 또 이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강의 네.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줌으로 뵈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요. 다음에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 이제 저희 이제 세 번째 시간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보시고 네, 3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